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엔 빛나는 햇살이, 산에 들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고운 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결실의 때 아름다운 10월, 6천 가정이 축복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세계 6천 가정 축복 40주년 기념 특별 집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 아래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아들딸로 거듭난 귀한 날.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 되어 오대양 육대주에서 당신의 소망을 키워나온 40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다운 부부로서, 참다운 선의 부모들로서,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로서 당신이 희망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지도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기쁜 날 당신 앞에 5837상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벽을 허물고 부모의 심정으로 남긴 참사랑의 발자취, 그렇게 지켜낸 미래의 희망은 참사랑을 통해 피어나고, 참 부모님 주신 말씀과 하나 되어 저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 6천 가정 축복 40주년 기념 특별집회가 천재인 참부모님의 주관하에 천일국 10년 천력 9월 20일, 양력 10월 15일 천정궁 채플실에서 열렸습니다. 6천 가정회에 200여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서로를 환영하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시작했습니다. 6천 가정 축복 4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여 40년간의 섭리노정을 돌아봤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특별 보고를 들으며 최근 섭리에 대해 귀 기울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주년이 참 어머니 모시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육천가정 선배님들께는 든든한 또 후배가 되시고, 정말 2027까지 어머님과 함께 이 뜻을 걸어가겠다는 결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 만난다면 그때 또 발전된 섭리의 결실을 가지고 또 보고드리기를 기도하고요. 참 어머님께서 등단하시고 다 함께 예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기쁜 날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반가워요. 지나놓고 보니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축복을 받아 이제 40주년을 맞게 된 여러분을 보니 많은 감회가 떠오릅니다. 성경에 추수 때의 얘기가 나오죠. 일꾼이 주인에게가 밭에 가라지가 많이 생겼으니 뽑아오리까 했어요. 그니 주인이 말하기를 알곡이 상할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오늘 우리는 섭리의 완성,
천일국 안착이라는 특별한 축복받은 이날에 여러분이 축복받은 지 4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역사를 놓고 볼 때 시작은 선생님으로 출발했어요. 선생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1960년에 6천년 만에 하늘이 탄생시킨 독생여, 내가 아버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1960년부터의 통일교 역사는 파란만장했어요. 기독교 환경권이 되어주지 못한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참 힘든 길을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기원절을 선포하고 천일국을 선포하고 섭리 역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천일국이라는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은 천보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한 건강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어야만 합니다. 이 축복받은 이 섭리시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노력해 주세요. 출발은 잘했으나 가라지로 흘러가 버리는 여러분의 형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만났지? 그래서 아버님도 40세에 출발을 하셨고 여러분도 축복받은 지 40년을 맞는 이때에 있어서 새롭게 여러분의 2대, 3대가 건강한 알곡으로서 천일국의 중심 가정,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어머님의 참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를 대표해 조응태 육천가정회 회장과 김순환 울산교구장이 효정 간증을 올리며 축복의 은사와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특별집회를 위해 육천가정회의 홈서치 브라스밴드가 효정의 마음을 담아 참어머님의 애창곡을 금관 악기만의 멋진 하모니로 공연을 선보이고 김석진 대교구장의 억만세 선창으로 다 함께 억만세를 외치며 참부모님 축복 속에 특별 집회가 성료됐습니다. 축복 40주년을 맞은 6천가정. 하늘의 뜻을 알고 고된 길 마다치 않고 참부모님 모시며 걸어온 시간들은
언제나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때처럼 참 부모님 모시고 후배와 선배에게 모범되는 중심 가정이 되어 2027년 섭리의 결실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들 되겠습니다. 세계본부에서는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 예배문화 혁신의 동참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의 예배문화를 정착해 주신 가운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예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 전 세계의 효정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선교 공직자 그리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문화예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역자 관리, 행정지원 등 천일국 예배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 예배문화 혁신을 위한 문화선교 공직자 채용 및 사역자 모집에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절기에 풋풋한 설레임 뒤에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선사하는 풍족함은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수확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내일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